이 소리가 어떤 물고기가 내는 소리인지를 맞히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이게 물고기 소리라고요? 이가 네.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물고기가 우는 소리인데 생김새가 우는 소리가 돼지와 비슷해서 하돈이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돼지 소리랑 비슷하다고? 자,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5, 4, 3, 2, 1. 보거! 보거! 정답! 맞췄어! 말도 안 돼! 진짜 보고라고요? 네, 보고. 실제로 보고가 내는 소리입니다. 느낌이 그럴 거야. 대박. 느낌이... 오빠 찍은 거예요? 어. 느낌이... 네, 하나 꺼낼게요. 어? 의사소통이요! 의사소통. 돌고래는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부레로 진동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청어는 무엇으로 의사소통을 할까요? 아가미! 정답! 정답! 아닙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청어는 바디랭귀지! 움직임으로! 근데 나 바디랭귀지라고 알려줬어. 땡! 네. 아, 아쉽다. 자, 이제 두 팀한테 동일하게 기회 있습니다. 지느러미! 꼬리! 알! 공기방울! 공기방울! 비슷한데 좀 더 가셔야 돼요. 자, 힌트 드릴게요. 비슷하다고?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서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젊은이! 젊은이! 네, 젊은이 팀! 방구! 방구! 방귀 소리! 정답! 야, 다원이야! 아니, 방구랑 공기랑 뭐가 달려요? 공기가 나오는데!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